비축 모터 교체에 필요한 작업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렌치, 토크렌치, 소켓렌치, 복스 연결대, 가위, 우레탄 망치, 첼러, 벨트 장력계, 니퍼, 전기 테이프, 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축 모터 교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두 번째, 비축 측면 커버를 분리하여 비축 모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교체할 모터를 조립합니다. 네 번째, 비축 측면 커버를 닫고 제어기 전원을 투입합니다. 다섯 번째,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원점과 상이할 경우 미세 조정하여 기계 원점을 맞춘 뒤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비축 모터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비축 모터 분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커버 고정 볼트를 풀어줍니다. 반대쪽 커버도 분해해 줍니다. 고정 볼트를 분해합니다. 벨트를 분해합니다. 모터를 움직여서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모터를 조립하기 전에 먼저 케이블을 결선하고 조립합니다. 케이블을 잘 정리한 뒤에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모터를 집어 넣었으면 고정 볼트를 가체결해 줍니다. 벨트를 걸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을 정리해 줍니다. 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텐션을 팽팽하게 하여 고정 볼트를 조아줍니다. 120Hz에 근접하게 텐션을 맞춰줍니다. 근접하게 텐션을 맞췄으면 볼트를 조아줍니다. 토크를 쳐줍니다. 장력 측정을 한 번 더 해줍니다. 120에 텐션을 맞춰준 뒤에 아이 마킹을 실시해줍니다. 커버를 덮어줍니다. 반대쪽 커버도 덮어줍니다. 토크를 쳐줍니다.